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절에서 16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울은 교회의 균형 있는 사역과 성장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의 조화로운 연합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통일과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하고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17절에서 24절 옛사람과 새사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삶의 원천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에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